안녕하세요. 이번에 딥러닝 논문 읽기 모임 이미지 처리팀 발표를 맡게 된 홍은기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모바일 VIT라는 논문이고요. 발표에 저희 팀원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목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간단하게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저자가 제안한 모바일 VIT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실험과 어블레이션 스터디 결론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문을 소개하기에 앞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표는 MCUnet이라는 논문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이 표의 요지는 이 AI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PC나 이런 서버의 자원을 사용하는 클라우드 AI에서 휴대폰 또는 이런 싱글보드 컴퓨터 등을 사용하는 모바일 AI, 그리고 심지어 MCU 등 인베디드 기기에서 극소량의 메모리만을 가지고 AI 태스크를 수행하는 타이니 AI까지 AI의 규모와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 타이니 AI까지는 아니고 모바일 레벨에서 효율적인 아키텍처를 설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엣지 AI는 이제 엣지 컴퓨팅과 AI를 조합한 단어인데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이런 서버 환경에 비해서 컴퓨팅 파워나 메모리 그리고 스토리지에 제약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제약에 비해서 이제 도메인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실시간성을 요구하거나 극한 환경에 로버스트한 정확도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자율주행이나 이런 지능형 CCTV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한정된 자원으로 이제 최대한의 성능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경량화 방법들이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모델 자체를 가볍게 설계하는 것, 그래서 잘 알려진 에피션트넷이나 모바일넷 등이 있습니다. 아니면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사용을 해서 좀더 무겁고 정확도가 높은 모델에 말 그대로 이제 지식을 직류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델 컴프레션, 그래서 퀀타이제이션이나 프루닝을 통해서 모델을 압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예 그냥 하드웨어 레벨에서 AI 연산에 최적화된 칩을 설계하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은 이네 가지 방식 중에 모델 설계 방법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논문에서 던지는 핵심 질문은 CNN과 VIT의 장점만을 살려서 이 모바일 비전 태스크에 적합한 가볍고 레이턴시가 낮은 모델을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모바일 VIT가 이제 CNN이나 VIT만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보다 좋은 성능을 달성을 했고, 단 이제 600만 개의 파라미터만을 가지고 이미지넷에서 78.4%의 정확도를 달성했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NN의 장단점과 VIT의 장단점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일단 CNN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하기가 쉽고 가장 중요한 이제 빠르고 가볍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페셜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있어서 이게 이제 학습하기가 쉽다는 것과 그리고 좀 빠르다는 것과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말인데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 좀덜 민감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이 리셉티브 필드가 아무래도 로컬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제 글로벌 컨텍스트를 포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CNN의 단점을 이제 극복한 것이 어떻게 보면 VIT라고 할수 있는데, 이런 그 셀프 언텐션을 통해서 이 모든 그 픽셀을 관계를 포착함을 통해서 이런 장거리 이중 관계를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현재 소타 모델들이 VIT 기반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런 단점으로는 이제 파라미터가 굉장히 무겁고, 동일한 이제 파라미터 버젯, 이제 파라미터 동일하다는 그 제약 조건 하에서, 이제 데이트라고 하는 VIT 모델이 모바일 3보다 그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컴퓨테이션이 굉장히, 비싸고, 이게 실무에서 좀 사용하기 힘들게 만드는 게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나 레귤러라이제이션에 좀 민감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워크로는 이제 라이트웨이트 CNN 같은 경우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모바일넷이나 뭐 에피션트넷 그리고 뭐 모바일 나스넷 등등이 있었고,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이 VIT를 시작으로 컨볼루션하고 이제 VIT를 조합하려는 시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VITC나 CVT, PIT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가 제안한 모바일 VIT는
다음 세 가지의 설계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당연하게도 이제 좋은 성능을 내는 것. 좀더 구체적으로는 같은 파라미터 수 하에서 좀더 좋은 성능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일반화 능력인데요. 이제 단순히 이제 가지고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좋은 성능을 달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한 번도 보지 않은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좋은 성능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VIT의 단점으로 언급했던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민감성을 줄이고 이제 이런 좀 인센시티브하게 로버스트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한 아키텍처는 그림과 같습니다. 일단은 아키텍처 전체적인 걸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아서 저자가 이제 구체적으로 제안한 거는 모바일 VIT라는 전체 아키텍처 중에 또 이제 모바일 VIT 블럭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VIT 블럭이 사실 단세 개만 들어가게 되고요. 나머지는 이 모바일넷 2에서 제안한 그 인버티드 레지듀얼 블럭 또는 모바일넷 블럭이 이제 다운샘플링 연산을 대부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VIT랑 모바일 VIT 블럭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VIT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 패치를 전부 이제 플랫한 다음에 이제 사전에 정의된 이 히든 디멘션에 맞게 리니어 프로젝션을 수행을 하고 여기에 포지셔널 인코딩을 더해서 트랜스포머 연산을 적용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모바일 VIT 블록 같은 경우는 이제 단계적으로 설명을 해보면은 일단 이제 H by W by C의 텐서에 대해서 이제 커널 사이즈 N by N의 컨볼루션을 적용을 하고 다시 이제 1 by 1 컨볼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원하는 크기의 이 D 디멘션의 H by W by D의 텐서를 얻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텐서를 이제 N by P by D의 텐서로 리쉐프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P는 이제 패치 사이즈를 말하고 N은 이제 패치 사이즈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패치의 개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얻어진 텐서에 대해서 이제 트랜스포머 연산을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원래 입력이 되었었던 이 H by W by D의 텐서로 리쉐입하게 됩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이 패치의 순서나 이제 픽셀의 공간적 순서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포지셔널 인코딩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원 바이 원 컨버를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쉐입이었던 이 H by W by C의 텐서를 얻어내게 되고 이제 원래 이 텐서와 컨캣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N by N 컨볼루션을 적용을 해서 H by W by C의 텐서를 얻어내는 것으로 이 모바일 VIT 블럭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한다면, 제가 이거를 내리면서 안 했네요. 네, 이제 결국에는 이제 CNN과 트랜스포머를 조합을 해서 이 CNN의 단점인 이제 로컬 리셉티브 필드가 아닌 글로벌 컴퓨테이션을 수행을 하고 그거를 좀더 가볍게 수행한다는 것인데요. 그 이후로 저자는 이제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픽셀 같은 경우에 이 주변 픽셀의 정보를 이제 컨볼루션을 통해서 인코딩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인코딩된 정보에 대해서 이제 셀프 어텐션을 수행을 함으로써 이제 빨간색 픽셀이 주변에 그 인코딩된 정보 간의 관계를 포착을 해내게 되고 결과적으로 모든 픽셀에 대해서 이 관계를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아키텍처를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256 by 256이 들어와서 이렇게 점점점 내려가는 걸볼 수가 있고 이제 저자가 제안한 거는 이제 스몰 모델 그리고 X 스몰 모델, XX 스몰 모델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 모델의 차이는 이제 채널 수가 다르다는 것, 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수가 굉장히 이제 1.3 밀리언에서 5.6 밀리언으로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이제 아키텍처 자체가 이제 굉장히 딥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문 한번 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CNN에 비해서
가지는 이제 성능 우위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파라미터 하에서 자꾸 네, accuracy가 이제 좀더 높게 나왔다. 그래서 이런 애초에 이제 가볍게 설계된 모델인 모바일 앱 같은 모델에 비해서도 이제 accuracy가 훨씬 더 높았고 이제 헤비한 모델에 대해서도 좀더 나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는 VIT 기반 모델에 대한 성능 우위인데요. 이런 지금 데이트나 VIT, 뭐 PIT 등등 굉장히 이제 이제 고도의 아그멘테이션을 쓴 모델에 비해서 모바일 VIT가 이제 단순한 그 아그멘테이션을 썼음에도 훨씬 적은 파라미터로 높은 성능을 달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에 대해서 이제 나열한 것이고 이제 제가 이제 따로 언급하지 않았긴 했는데 논문에서는 이제 멀티 스케일 샘플링을 통해서 이그 이미지의 그 스케일을 계속 바꿔가면서 이제 트레이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랜덤 리사이즈 크롭핑, 호리젠털 플리핑만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가 그 목표로 했던 설계 목표 중에 하나가 이제 일반화 제너럴라이제이션 캐퍼빌리티인데요. 이 모바일 VIT라는 모델이 단순히 클래시피케이션에만 성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디텍션이나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도 백본으로 사용됐을 때 좋은 성능을 발휘하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 좀더그 디텍션과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도 뛰어난 성능을 달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실제 디바이스에서의 레이턴시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저자가 지금 이제 애플 소속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폰 12를 가지고 실험을 한것 같은데 이제 모바일넷 2에 비해서는 확실히 느립니다. 근데 이제 데이트나 PIT 등 VIT 기반 모델에 비해서는 이제 좀더 빠른 레이턴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럼 이런 그 느린 이유에 대해서 나름의 이제 해명을 좀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아이폰 12 CPU에서 테스트한 거, 아이폰 12 뉴럴 엔진에 대해서 테스트한 거, 엔비디아 GPU에 대해서 테스트한 거가 있는데, 이런 트랜스포머 연산 같은 경우에 이런 GPU 일반적인 엔비디아 GPU에서는 이제 그 쿠다 커널이 최적화되어 있지만은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모바일 넷 2하고 차이가 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CNN 같은 경우는 이게 워낙 오래된 이제 연산이기 때문에 디바이스 레벨에서 굉장히 최적화가 잘돼 있고, 그래서 뭐 배치놈과 컴플레이어가 좀 이제 퓨전 연산을 해서 따로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굉장히 최적화가 잘돼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어블레이션 스터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이제 웨이트 디케이를 다르게 했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냐. 이 좋은 모델의 조건 중에 하나가 이런 L2 레귤라이제이션에 덜 민감한 것인데요. 왜냐면은 이제 여기에 민감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세팅으로 또 트레이닝을 해야 되고 그만큼 시간과 자원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수행한 결과 이제 0.1인 경우를 제외를 하고 다른 경우에 비슷한 컨버전스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스킬 커넥션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했을 때가 하지 않았을 때보다 0.5% 더 성능이 높았고요. 스킬 커넥션을 쓰지 않은 경우에도 CNN과 VIT보다 성능이 좋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패치 사이즈의 영향입니다. 이제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거는 이제 3x3x3, 그러니까, 3x3x3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아키텍처를 보시면은, 저자가 이제 모바일 VIT 블럭을 삽입한 그 위치가 이제 32x32일 때랑 16x16, 그리고 8x8일 때 이렇게 총 3번을 삽입을 했는데요. 그 각각의 VIT 블럭의 패치 사이즈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22, 333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333으로 했을 때 가장 성능이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제 막 444로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모든 픽셀의 그 정보를 인코딩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레이블 스무딩과 EMA를 적용을 했을 때 결과입니다. 그래서 레이블 스무싱을 적용을 하면은 3% 향상, 그리고 EMA까지 적용을 하면은 플러스 0.1%가 향상됐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바일 VIT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결론을 보자면은 이제 모바일 VIT는 결국에 CNN과 VIT를 조합을 함으로써 좀더 적은 수의 연산으로 글로벌 인포메이션을 포착하는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더 논의할 만한 사항으로는, 그래서 결국에 모바일 VAT가 모바일 프렌들리 하냐라는 질문이 있겠는데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렇다라고 일단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VAT보다는 확실히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높은 정확도를 달성을 하고, 다른 VAT 기반 모델에 비해서는 정확도랑 속도 측면에서 더 나았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그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이런 제약 조건이 있는데, 그 넓은 스펙트럼 중에서 이 모델이 그딱 적합한 그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럼 오늘 늦은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